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원봉은 네 조선 의용대 이런 그 활동까지 하고 이제 월북을 해요. 월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 서열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 월북 후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를 했다가 그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죠. 참여를 했고 휴전 이후에 중립화 통일 방안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조소왕 같이 납북된 중도파 정치인들을 근데 1956년 7월 19일에 박헌영이 총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종파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그 연안파가 전부 반조선노동당 반혁명분파로 몰려서 숙청이 되는데 이때까지 김원봉은 살아남아요. 1957년 9월까지 북한의 내각연단이 있었어요.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 초대 총장도 이때 김두봉도 숙청을 다니는데 김원봉은 이때까지는 살아 있었다. 근데 1958년 10월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좀그 해임이 돼가지고 이제 정치적 지위를 상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원봉은 그 이곳저곳 좀 도망가려고 온갖 방법을 썼는데 이제 실패했고 체포돼서 이제 결국은 1958년 11월 장계석의 사주를 받은 국제 간첩이라는 제목으로 숙청돼요. 이제 조선의용대 출신 김학철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다음에 청산가리를 원샷하고 자살했다. 그리고 김원봉의 부인이었던 최동선, 그리고 이제 김중근, 김철근 두 아들도 전부 처형됐다고 알려졌어요.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김원봉은 그렇게 숙청이 됐어요. 그 김원봉은 그렇게 숙청이 됐는데, 자, 김원봉이 나중에 그러면 의열단이 해체된 이후, 그 다음에 조선 의용대 활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선 의용대는 일단은 그 장계석의 동의를 얻어내서 창설을 해요. 조선 의용대는 이때 창설은 하는데 이게 발대식 기념사진이에요. 이게 발대식 기념사진이고 일단 김원봉이 황보군관학교 사기 출신이고요. 그래서 장계석의 북발의 참여 경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당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런 국민당의 방첩정보기관 남의사의 지원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 포로 신문, 후방 교란 이런 거를 담당했었고, 근데 문제는 이 중국 대륙에는 대륙 본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규모 확대에는 좀 한계가 있었고요. 대원대 상당수는 국민당이 후방을 지원한 것보다는 일본과 직접 싸우고 싶었어. 후방에서 선전만 하지 말고 만주 가서 싸우자 뭐 이런. 그래서 화북으로 가. 그래서 조선의용대 대다수가 나중에 국민당에서 이탈해서 그 팔로군에 합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창익의 지도를 받아서 중국 공산당 산하에 팔로군에 합류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때는 팔로군에 합류를 했다고 해도 그 중국 국민당의 영향력에서만 벗어났을 뿐이지 협력 관계인 건 맞아요. 왜냐면
제2차 국공합작 시기였으니까, 중일전쟁 때는. 그래서 1942년 7월 10일 김두봉의 조선 독립 동맹과 연합해가지고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이 돼요. 그래서 이때 선전 문구가 그거예요. 이때 팔루군 산하에서 한 8,000명까지 그 활동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정말 무장부대 중에서 엄청난 그 규모. 그러니까 뭐냐, 간도참변 이 당시 대한독립군단 창설했을 때 병력이 3,500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조선의용군이 8,000이었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일단 사회주의자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중국 산서성에 있는 그 한글 구호인데요. 오른쪽부터 읽으셔야 돼요. 외놈의 상관놈들을 쏴 죽이고 총을 메고 조선 오, 그 의용군을 찾아오시오. 저렇게 읽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조선 의용군은 나중에 중일전쟁에서 그렇게 싸우고 이후에 제2차 국공내전에서 공산당 편에 들어서 참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가서 조선인민군에서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연안파라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도 형성을 해요. 근데 이제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의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8월 종파 사건으로 연안파 출신들은 전부 숙청돼요. 자, 근데 본대는요.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 본대는 이제 100명 정도는 화북 지역으로 안 가고 남아요. 국민당 쪽에 남아있다가 1942년 중경에 임시정부로 합류해가지고 한국광복군 제1지대 편제를 받아요. 그래서 김원봉이 광복군에서 활동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임시정부에서 김원봉은 계속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해방 후에 귀국하다가 그 1948년에 남북협상회의를 위해서 이제 백범 등과 함께 김구, 김규식 등과 함께 북에 갔다가 잔류하게 됐어요. 그리고 역시 김원봉도 8월 종파 사건 이후 이제 임시정부 출신 납북자들하고 같이 중립화통이라는 주장을 하다가 숙청이 돼요. 그래서 결국 한국 독립운동사에 꽤 많은 활동을 했던 단체인데 조선의용대는 이제 결국 그 안에서도 분열을 하면서 지도자들하고 구성원들이 남북으로 흩어지고 북한으로 간 사람들은 거의 다 숙청이 되고 그 뭐냐 굉장히 극소수의 인원들만 중국으로 가서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남쪽으로 온 사람들은 빨갱이로 몰려서 네 정치 생명이 끝나죠. 자, 그럼 한인애국당 한번 한인애국당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한인애국당은요 그 이 사진은 이봉창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죠. 근데 이제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이 견제가 있었던 것도 있고요. 자금 사정도 안 좋아지고 위임 통치 청원 사건하고 횡령 논란이 있어서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하고 그래서 외교 독립론하고 무장투쟁론도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침체가 된 상황에서 근데 그 와중에 1931년 9월 18일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일본 이 나쁜 시키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가 다시 이럴 때 뭔가 해야지 중국하고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하면서 요인을 암살하고 주요시설 파괴하는 그런 비밀 공작 활동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백범한테 정권을 줘요. 그래서 백범이 상하이에 체류하고 있던 민족주의 성향의 청년들을 모아서 조직했던 비밀 결사대가 바로 한인애국당이에요. 당연히 단장은 백범이 맞죠.
한 명을 죽여서 만 명을 살리는 방법이 혁명수단의 근본이다. 해가지고 소수의 고위층 인사를 암살하기로 해요. 첫 대상은 그래서 일본의 그 히로히토 덴노 천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봉창 의사가 1931년 12월에 도쿄로 파견이 되고 이듬해 1월 8일 거리를 행차하고 있던 히로히토 덴노 천황에게 수류탄을 잘 가라 덴노 하고 퓨욱 던졌는데 불발됐어요. 그래서 폭탄 자체는 불발됐지만 그 일본인들에게는 정말 천황을 향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 국민당 기관지 민국일보는요, 불행히도 실패했다. 이 기사를 쓰면서 중일 외교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요. 1942년 4월에.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서 이제 상하이를 점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1932년 4월 29일, 덴노 천황의 생일에 상하이 현재 루신공원에서 윤봉길 그 이제 천황 생일 파티 겸 승전 파티를 여는데 윤봉길 의사가 수통 폭탄을 퐁 던지면서 성공하게 돼요. 그 홍콩 축구장 바로 옆에 있는 그 넓은 그 잔디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직접 가봤는데 거기서 폭탄이 팡 터져요.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폭탄이 터져서 엄청난 인물들이 그 다 죽죠. 특히 우에다 겐케치 육군 대장은 이때 폭탄이 터져서 다리 한쪽이 없어져요. 그리고 시게미스 마모루 주중 공사는 나중에 미주리호로 가서 그 일본 측 대변인으로 가서 제2차 그 태평양 전쟁 항복 문서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역 중국 신민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의 조선 청년이 해냈구나 하면서 장계석이 극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해줘요. 근데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 때문에 이제 한인애국당은 그 이후로 조선총독을 암살하자 이런 계획까지는 세우지만 네, 일본이 경계 수위를 올려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해요. 그 윤봉길 의사를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백범이 내가 시켰다 해고 밝혀버리니까 이제 일본 측에서 김구하고 임시정부 관련 인물을 체포하자. 그래서 이때 이제 기본봉 열사하고 백범의 그 목에 걸려있던 현상금이 거의 오사마 빈라덴 급이었어요. 이 때문에 임시정부는 이제 청사를 옮겨야 됐고요. 그래서 김구는 결국 1933년에 이제 애국당 단원들한테 각자 갈 길을 가라 해서 해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군대를 양성하자 해서 이제 난징에 있는 중국 국민당 군사 간부학교에도 파견을 하고요. 그 이제 중국 국민당을 따라서 임시정부 청사도 계속 옮겨서 이제 중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을 만들게 되고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에서는 사진은 못 찍는데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 나중에 제가 가보고 싶은데 거기에 가게 되면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인애국단 같은 그런 의열투쟁 단체가 좀 생겼다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시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광복군이 창설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김원봉도 나중에 그 광복군에 합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광복군. 이제 광복군 얘기를 봐야죠. 아, 왜 내가 조선 의용대 사진을 올리지? 자, 한국 광복군. 최초 그 사령부 발대 그
성립 전례식. 1940년 9월 17일이에요. 이때는 육군만 있어요. 한국독립당의 당군이었고요. 그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이제 중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2차 국공합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개석이 그 이제 일본이 공동의 적이 됐기 때문에 임시정부도 이제 무력수단을 갖출 수 있게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시정부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한국독립당의 당군을 기반으로 해서 지청천을 사령관으로 하는 광복군이 결성이 돼요. 처음엔 30명으로 시작했고, 근데 이 30명은 한국독립당에서 어느 정도 짬이 좀 있었던 장교급만 참여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병사를 모병을 했죠. 근데 이제 조선의용대 중에서 화북으로 안 가고 김원봉 등하고 남아있던 100명이 여기 흡수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군의 규모는 100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참변 이후 독립군 규모는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 독립 조선 의용군이 8,000명이 됐던 이유는요, 그 공산당원들이 좀 많이 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만주에서도 정말 그 조선인 무장부대 한 동북 한의 영군 뭐 이런 거 그 몇백 명 못 모았어요. 하물며 내륙 지역인 중경에서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광복군은 조선 의용대 규모보다도 못했던 거예요. 사병 없는 군대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김원봉이 임시정부로 온 다음에요. 그래서 화북 지역으로 갔던 의용군을 더 데리고 오려고 노력은 했는데 끝내 이뤄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복군 사령부가 철거돼서 상가로 운영이 되다가 2019년 3월 29일 이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복원이 됐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이날 발대식 끝나고 오찬하고 그 다음에 이 광복군 이 30명의 그 장교들이 태극기 그려놓고 여기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부들 훈련받는 과정이고요. 이게 광복군 제2지대 코리아 인디펜던스 아미 기아가 아니에요. 네. 인디펜던스 아미 그리고 밑에 숫자 2 로마자로 2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제5지대 부대 단위가 지대였어요. 그래서 전면전 전투에는 못 나가요. 병력이 없는데. 병력이 거의 연대 규모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전면전을 나가요. 그래서 이제 중일전쟁에서 중국 국민당을 지원을 하거나 이제 미얀마 전선으로 가가지고 태평양 전쟁 미얀마 전선이에요. 그 뭐 한국인들 회유하고 첩보하고 이런 거 업무를 많이 맡아요. 광복군에서. 그 여러분들 옛날에 드라마 있죠. 여명의 눈동자. 이 여명의 눈동자가 이 광복군 그러니까 그 뭐냐 일본 그 위안부하고 그 광복군하고 약간 그 이게 좀 그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배경으로 시작하는 게 여명의 눈동자예요. 여명의 눈동자는 나중에 그 뭐냐 한국전쟁까지 이어지죠. 한국전쟁까지 이어져서 그 뭐냐 박상원 씨하고 최시라 씨하고 그 남자 배우 한 명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 명의 그 삼각관계 어후, 무서워요. 자. 하여간 그렇고요. 그 하여간 그래가지고 망명정부가 사령부 차리고 군사훈련하고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중국 육군의 지휘를 받다가 광복 직전에 지휘권을 이제 환수를 받았어요. 지휘권을 환수를 받고 그나마 장제석이 이 정도까지 지원을 해준 거야. 1945년 8월 이제 그 미국 OSS하고 접촉을 해서 연합훈련을 하고 대원 50명을 선발해서 미국 해군 잠수함을 타고 가서 이제 서울로 침투시키는 서울 진공작전에 투입을 하는데, 그래서 서울을 탈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해버리죠. 미국이 원자탄을 떨어뜨려 버려가지고. 그래서, 네. 제대로 뭔가 전투도 들어가기 전에 해방이 돼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복 이후에요. 일본군으로 징집됐던 조선인들까지 모아서, 그러면 한 세계 사단 정도의 규모가 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로 들어올려, 미군하고 같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미군정이 광복군을 껄끄럽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장개석을 압박해서 이들은 해산시켜라.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이제 그8.15 이후에 그 마지막 그 이제 임시정부 그 회의 이런 거다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개인 자격을 귀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월 18일에 원래 광복군 대원들이 미군 육군 항공대 비행기 타고 국내로 들어올라갔는데 그 일본 육군 방공 포병이 저항을 해가지고 발길을 돌렸던 에피소드 있어요. 근데 이 작전이 실행됐더라도 우리나라가 승전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애초에 병력 규모가 대대만도 못한데 어떻게 조선의 주둔한 일본군을 몰아낼 수 있겠어요? 그렇고요. 병력 규모가요, 좀, 임정 보수파 세력들이 사회주의 세력들하고의 그 연결을 거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냐. 김원봉이 원래 조선의용대 본대인데, 김원봉이 전투를 좀 소극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조선의용대 대부분이 이탈해서 화북지대로 쪼개졌다가 거기서 김두봉의 세력하고 결합된 게 조선의용군이었어요. 그래서 임정 직할 병력을 좀 늘리려는 김원봉의 시도가 이거를 실패를 한 거야. 그리고 김구도 이거를 거부를 했어요. 사회주의자 김원봉의 세력이 될 거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당시 화북지대의 병력들이 후방에서 선전만 하지 말고 만주 가서 싸우자 생각으로 간 거라서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이때 그래서 조선의용대 본대를 놔두고 빠져나간 그 실제 병력이 한 8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계열도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소련군한테 쓸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광복군보다 몇 배는 많았다는 그 병력을 흡수를 못했던 거야. 어쨌든 조선의용군은요, 그 광복 후에 광복군은 거의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했지만요, 조선의용군은 광복 이후에도 중국 공산당의 판로군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국공내전까지 참여하면서 진짜 산전수전 경력 다 쌓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전쟁 초기에 팔로군 출신의 그 북한 군대를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개인 수준에서 이제 우리 국군을 압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광복군은 그게 좀 아쉬워요. 그렇구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기 나누고, 뭐냐.
여기서 나누고 이제 저는 다음 부 독립군가 이야기로 넘어갈게요.